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12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부활, 그 다음에 휴거, 그 다음에 주의 날, 그래서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이와 같은 그 주제들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 다음에 5장의 앞부분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2절하고 13절만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절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여기 12절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그 성도들을 감독하고 또 그 사람들을 훈계하는 자들이 있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에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3주, 많아야 4주 정도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성경의 모든 교리들을 이제 가르쳤어요. 그 이후에 그가 핍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도시를 떠나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모여 있어. 지금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교회에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독하고 훈계하는 그와 같은 형제들이 이미 교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하다가 보면 또 특별히 성경적인 교회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 평등과 이 동등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이것은 마치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했을 때 부부싸움이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평등과 동등의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이 이제 많이 이제 일어나는데 교회도 이제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동등한데 왜 목사라고 이야기하냐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3장 가서 보니까 일단 우리의 그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가서 보니까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다, 다 형제 자매다, 평등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교회를 형성해서 하면 뭐 20명도 모이고 50명도 모이고 100명도 모이고 뭐 500명도 이게 교회가 형성이 되면 그 교회를 이끌고 나가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 같이 평등하다고 해서 교회에 리더십이 없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정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영권을 만드시고 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만드시고 또 구약시대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인간 정부를 하나님이 이제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정부, 가정, 교회 이런 모든 거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회사 뭐할거 없이 이런 모든 데 가서 보면 반드시 리더십이 그 안에 이제 존재를 하게 돼. 그 리더십이 없으면은 그 단체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늘 싸움하는 가운데 결국은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교회에 리더십을 허락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번 가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가서 에베소서 4장을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계시다가 모든 일을 다 완수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계시다 그다음에 이제 승천하셨어요. 근데 성경 가서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저 위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몸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몇몇 사역자들을 허락하셨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몇몇은 사도로, 몇몇은 대언자로, 몇몇은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또 더러는 몇몇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그 일을 이제 예수님이 하셨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이 지금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앞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더 낮은 부분 지옥에 가셨다가 나중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몸된 이 교회 이것을 위해서 가서 보니까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겸 교사 이와 같은 선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운데 사도, 대언자는 지금 이 시간에 없습니다. 이미 AD 90년경이 되면서 이와 같은 그 직무는 이제 사라지게 됐고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 있는 건 복음전도자, 또 하나는 목사 겸 교사. 이두 가지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침례교회는 어느 면에서 저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다른 교회는 어떤 목사나 아니면 어떤 복음 전도자를 그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 여기도 이제 가서 보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럼 이 장로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그러니까 지금 장로가 해야 될 일이 먹여야 돼요. 그렇죠? 감독해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도 가서 보니까 양떼를 다스리고 양떼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양떼를 인도하는 그와 같은 직무를 어떤 사람들에게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 직무 수행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는 감독, 하나는 이제 집사. 근데 지금 감독은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하겠지만 지금은 목사라고 지금 부르는 이와 같은 그 직무 수행자를 교회의 리더로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왜 리더가 필요하냐? 질서를 위해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즉 감독, 장로 이와 같은 그 직무를 가진 이 사람에 의해서 교회의 질서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느 면에서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다 신사숙녀, 말 그대로 규칙 잘 지키고, 그렇죠? 질서 잘 지키고, 방종하는 생활 없고 이런 사람이 다 돼야 될 걸로 우리가 다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지금 요새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참된 영, 진리의 영이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질서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질서가 없습니다. 너무나 추한 그런 모습이 밖에 있는 어떤 그러한 그 그룹의 모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지금 나타나고 이게 현실이에요. 디도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제 목사로 크레테에 있는 그런 그 교회에 감독, 장로, 목사 이걸 다 임명을 하면서 그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서 1장 10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다. 지금 그렇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러한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선 안 될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다는 거예요. 지금 앞뒤 문맥상 교회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멋대로 행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목사가 돼서 이들의 입을 틀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틀어 막아서 질서를 잡아야 된다. 예.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마땅히 가르쳐서는 그런 안 될 일들을 가르쳐 가정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도 바울 당시에도 존재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 앞에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사실은 목사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핵심인 경우가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아니면 더 많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리더기 때문에 리더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러면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리더가 목사가 돼서 성추행하고 논문 표절하고 재산을 수천억씩 횡령을 하고 그렇죠? 요새 제가 참 안타깝게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데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잘 돼서 그 이후에 지금 세 쪽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하나는 지난번 세월호 이제 사건 때 드러났고 다른 하나는 지금 검사가 9년 구형을 내렸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또 다른 한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볼 때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구원파가 생겨나고 정말 구원구원해서 많은 사람 구원시킨 거 그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끝에 가서 70, 80 나이가 돼서 지금 그 돈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이런 걸 볼 때 조금 좀 애처로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 도대체 500억, 1000억 모아서 뭐 했을 거예요? 하늘나라 갖고 갈 것도 아니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에? 그 정도 목사하고 이렇게 하면 다 먹을 거 충분히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죽을 때까지 다 성도들이 잘하고 그랬으면 존경하고 그렇게 할 텐데 왜 굳이 족벌 체제를 유지하고 몇천억을 그렇게 해서 모아야 되고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조금 있으면 하나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휴지 조각 아니에요. 그게 사실 천억, 이천억이 있으면 그다 뭐 했을 거예요. 하루에 100만 원,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을 써도 죽을 때까지 써도 돈이 남는다 이러면 그거 다 뭐 했을 거냐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특히 목사가 더하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늘 성도가 이렇게 잘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어떤 교회는 목사가 있으면 안 된다 주장을 해요. 그것도 성경적으로 가능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직무 수행자가 없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불리지 않고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거 그거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그와 같은 옵션이다. 다만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교회의 리더십 형성이 안 돼서 교회가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형태, 다시 말해 목사가 있는 그런 교회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거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리더십이 있어야만 모든 움직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형태의 그런 교회는 목사가 있는 그와 같은 형태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만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목사에 대해서 조금 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목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다. 목사는 성도들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5년쯤 지나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어디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서 목사가 나올 수 있는 거다 이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거는 교회는 대부분 목사만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느끼셨잖아요. 교회는 목사만 문제가 없으면 되게 문제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가서 보면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감독, 이와 같은 세 개의 타이틀이 나옵니다. 세 개의 타이틀. 이 세 개의 타이틀은 한 직무를 수행하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와 같은 호칭이에요. 자, 먼저 감독과 장로가 같다고 하는 것을 디도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7절 가서 보니까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디도에게 책무를 줬어요. 바울이 크레테라고 하는 그 섬 여기를 다니면서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해라. 그 장로들 딱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6절, 7절 가서 감독은, 그렇죠? 장로들 임명하는데 그 장로가 뭐냐? 감독이라는 거예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아서 지금 감독의 직무가 그 앞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그 다음에 여기 장로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다 알 수 있고,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읽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장로인데 장로는 감독하는 사람이고 장로는 먹이는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우리가 말씀 아까 읽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읽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20장 17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 장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하나님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장로를 감독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예, 먹이고 감독하고 이 장로의 직분을 수행하는 이 모든 게 지금 같은 직무를 가진 그런 사람이 하는 거다.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직무라는 게 나옵니다. 오피스라고 하는 직무가 나와요. 직무는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요. 목사, 감독의 직무와 그다음에 집사의 직무가 있어요. 직무는 누군가가 권위를 부여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이와 같은 걸 직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여한 권위가 허락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직무 수행자가 될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대통령직이 대통령,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부여했어요, 그 권위를? 국민이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5년만 하라고 부여했거든요. 그러니까 5년 끝나고 나면, 그러면 끝나고 내려와요. 그럼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직무예요. 예, 경찰서에 가면, 그러면 거기 경찰이 있습니다. 뭐 하는 거? 직무수행자예요. 공무원이에요. 누가 임명했어요? 국가가 임명한 거예요. 국가가 결국은 국민이 임명한 거예요. 임기가 다 끝나면, 그러면 끝나면 더 이상 경찰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무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 이 목사, 감독, 예, 아니면, 집사는 직무수행자다. 자, 그러면 감독,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목사, 이 셋이 있는데, 이 셋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 감독은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그리스말을 썼는데, 이거는 그 직무의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독을 하는 게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교회 모든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전체를 다 감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목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직무 수행자가 해야 될 의무예요. 그다음에 장로는 프레스부테로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말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직무의 위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살 먹은 사람 이런 사람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교회에서 나이도 어느 정도 들고, 그렇죠? 인생의 연륜도 있고, 그래서 누가 봐도 참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위엄이 있구나 해서, 아, 말 그대로 이 교회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치리를 할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직무 수행자를 지금 성경이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는 포이멘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말을 썼어요.
포임에는 말 그대로 목자입니다. 목자는 직무의 목적에 뭐에 먹이는 거예요. 먹여야 돼요. 이거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양이 먹는 거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로서 해야 될 이 수행해야 될 그 직무 거기에 가장 큰 목적은 뭐냐?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잘 먹여서 굶주리지 않도록. 또 목자가 뭐 해요? 위험한 이리가 나타나거나 하면 내쫓아야 되고 가서 싸워야 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목자거든요. 이 포이맨이라고 한 이런 단어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 말 나중에 이제 가서 뭐 공부할 기회가 있거나 하면 옛날에 이 영어 성경 이거 만들거나 하신 그런 모든 분들, 이런 분들 또 그리스 말 이거 공부하신 이런 분들이 그리스 단어 모든 단어에 거기에다 번호를 붙였습니다. 그 번호를 우리가 스트롱 번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포임에는 스트롱 번호가 4166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리스말 공부를 할 때 그리스말에 가서 4166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딱 치면 그러면 4166 그 단어가 성경에 어디 어디에 나와 있고 그 단어가 어떻게 번역됐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서 보시면 포임엔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총 18번 나옵니다. 근데 그 18번 나오는데 그 중에 17번은 다 목자로 번역이 됐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거 할 때 포이맨이에요. 포이맨. 아시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에만 단 한 번 그거를 패스터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패스터. 그러니까 진짜 이런 그 양을 먹이는 그런 목자. 그런 목자예요, 원래.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 양떼를 먹이는 그 목자를 표현할 때는 그때는 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시작이 됐을 때 처음 10년 동안은 거기 모였던 교회의 성도의 100%가 다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베드로도 유대인, 야고보도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구원받기 전까지 그 전에 한 10년 동안은 100% 유대인들만의 교회예요. 유대인들은 통치 체제가 모세의 율법 받은 이후부터 장로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70인 장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70인 장로들이 다스리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교회의 첫 부분에는 다 장로로 나옵니다. 장로.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고넬료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세상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의 통치 체제는 장로 체제가 아니라 감독 체제예요. 그렇죠? 예, 이 로마의 황제가 각 지역마다 감독을 보낸단 말이에요. 감독하는 사람을. 그렇게 되니까 이 이방인들에게는 장로는 뭔지 몰라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의 통치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독이 쉬운 거예요. 감독. 이해하시겠죠? 감독이 쉬워요. 그래서 감독으로 이 타이틀이 바뀌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디모데도 감독이고 감독입니다. 감독. 우리 한번 가서 디모데 후서 4장 맨 끝에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시면 추신이 있습니다. 추신. 22장 22절 4장 22절 맨 끝에 가면 추신이 있어요. 추신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게 붙어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디모데 이런 걸 어디서 썼고 뭘 했는가 이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 나갈 때 로마에서 써서 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후반부로 넘어가서는 이제는 장로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거의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이제 믿는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니까, 이 이방인들의 통치 체제를 따라서 지역교회의 지금의 목사를 감독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폭스의 팍스, 존 팍스라고 한 사람이 쓴, 이 순교사화라는 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했던 그런 사람들의 열전이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폴리카비라는 사람이 나와요. 폴리카비. 아, 그러면 여기 사도 요한의 제자로 결국 나중에 이제 화형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옵니다. 근데 폴리카비 설명을 하면서 거기 가면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지금식의 감독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게 서머나 이 지역이 엄청 넓은데 거기에 목사들이 엄청 있는데
거기에 맨 위에 이걸 다스리는 이 사람이 폴리카비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감독은 뭐예요? 지금의 지역교회 목사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감독의 직무 이야기할 때 그 감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감리교 감독, 무슨 이런 감독이 아니다. 뭐예요? 예, 초대교회 처음에 감독은 다 뭐예요? 목사예요. 지역교회 목사. 그러니까 폴리카브는 서머나 교회 지역교회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어떤 그 소아시아 전체 뭘 이걸 다스리는 교황이 뭐 이렇게 임명한 그런 감독,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장로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교회에 속한 이런 여기서 해서 넘어간 이 사람이니까 나는 장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요한도 나는 장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뭐야? 감독이에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서 AD 70년 80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장로는 없어지고 교회의 목사는 다 감독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감독으로. 근데 감독의 호칭이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AD 300년, 400년 넘어가다 보니까 밀라노 칙령 이런 게 되면서 천주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천주교회.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교황이 이렇게 있고 교황이 이렇게 임명하는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비숍이에요. 비숍. 그걸 우린 지금 주교라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감독이 영어로 가서 보시면 비숍이에요. 그 비숍 밑에 말 그대로 새끼 신부들이 이렇게 각 지역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교황체제예요. 교황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폴리카 감독님 하고 그러면, 옛날에 서기 150년 이때는 이 지역교회 목사를 가리키는 건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400년, 500년쯤 돼서 폴리카 감독님, 아니면 폴리카 주교님 이렇게 되면, 이게 천주교회 여러 신부들 그 위에 있는 이 주교 감독을 이야기하는 건지 지역교회 한 지역교회 목사를 이야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런 가운데 세상은 이 정치와 종교가 이제 하나로 이제 혼합이 돼서 그렇게 나가면서 천주교 쪽으로 완전히 다 이렇게 기울어 나가니까 그때부터는 감독이라고 얘기하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감독이 연상이 안 되는 시대가 AD 400년, 500년, 600년 지나가면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성경대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아 성경에 있는 용어대로 부르면 감독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불러갖고는 도저히 일반 사람들에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 목사라고 그러면 확연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돼서 목사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에는 감독의 직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나중에는 목사의 직무로 이렇게 바뀌게 돼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목사라고 부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목사는 교회를 돌보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읽었듯이 교회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모든 지역교회에 목사가 있는 지역교회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목사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가 되려면 필수 조건이 있어요. 목사의 필수 조건은 뭐냐? 제가 지난번에 Q&A 시간에도 목사는 꼭 신학교를 다녀야만 됩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아니요, 그건 목사의 필수 조건 아닙니다. 목사의 필수 조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를 콜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조금 좀 한자를 쓰는 사람은 소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명, 부르심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목사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아느냐? 신학교 다닌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다녀서도 부르심이 얼마든지 없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열정이 있어요. 네, 열정이 있다 그래서 꼭 부르심이 있는 건 아니다. 의욕이 또 넘칩니다. 네, 신학적인 지식이 아주 엄청나게 넘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이 목사 관련 그런 책들을 읽고 뭐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목회를 몇 년 동안 하는 가운데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어야 그래야 부르심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목사는 리더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게 팔로워가 다른 사람이 트위터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트위터 이런 거 말고 목사가 리더가 돼서 나가서 뭘 하게 되면 그러면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 신학교 안 다녀도 아우 나 저분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저분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그런 사람이 생겨나면 그 사람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 자, 그래서 원함이 있어도 부르심이 없으면 목사가 될수 없습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부르심이 없는데 신학교 다녔으니까 목사한다. 그러면 본인도 불행하고, 가족도 불행하고, 성도들도 대단히 불행해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자격이 있어야 목사를 할수 있냐. 자, 첫째, 언변의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목사가 말을 하나도 못해. 너무 말을 못해.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을 설득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서게 만들어야 돼요. 감언 일설로 꼬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걸 잘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저걸 듣고 아, 그렇구나. 한번 내가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뭔가를 줄수 있는 사람이라야 목사가 이제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저기 천장 쳐다보고, 그렇죠? 설교하면서 사람 눈도 못 맞추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설교단에 서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뭐, 교인들 몇명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니다, 일단은. 성경적으로 봐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그럼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식은 다 어디서 오냐? 책에서 오는 거예요. 책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해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책을 보고 해석할 줄 있는 능력. 쉽게 얘기해서 국어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우리 중학교 때 보면 이게 이렇게 읽으면 문단의 대강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잖아요. 이 문단의 대강 이게 안 되면은 목사를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다시 말씀드려, 오늘 어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으면, 이게 앞뒤 문맥 이걸 해서 이게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정확히 전달이 돼야지, 문맥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해버리고 하면, 말 그대로 성경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이런 설교가 되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목사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른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본문을 읽었으면 그 안에 뭐 전달한 이런 방법은 다 다르고 해도 거기에 핵심 메시지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100개의 메시지를 주겠어요? 같은 본문을 읽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있는데 거기서 100개의 메시지가 나왔다고 하면 그러니까 100명이 다 문맥 밖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다. 그렇게 하려면 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조직 신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조직신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어떨 때는 죄에 대해서 설명, 어떨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떨 때 심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천국, 지옥, 이런 걸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머릿속에 이게 딱 들어있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그날 설교를 해도, 그날 설교한 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잘못됐구나.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설교를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 전체를 볼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산이 있으면 숲을 전체를 본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이 요쯤에 이렇게 있구나. 그렇죠? 그럼 요걸 해서 요 근처를 해서 요렇게 가지고 설교를 잘 해야 언제 설교를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체 이 경륜에서 벗어나지 않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마태복음 설교할 때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로마서 가서는 행위가 없어야 된다 그러고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그러냐? 성경 전체를 볼수 있는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그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은 조직 신학에서 생기는 거다. 이게 이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사도행전 20장 27절 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설명해 줄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 하면 하나에 꽂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꽂혀서 1년 365 구원만 하고, 킹잼 성경에 꽂혀서 하루 종일 킹잼 성경만 하고, 재림에 꽂혀서 재림만 하고, 지난주엔가 어느 분이 원주에 무슨 뭐 부활교회인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는 하루 종일 부활만 한다는 거예요. 부활만. 그래서 이게 옳은가 그런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1년 360을 부활만 하면 그거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으면 그거 아니에요. 부활이 오라도 어떻게 매주 부활 설교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않고 다 가르쳐서, 그래서 성도들이 골고루 영향불륨 받아서 이렇게 제대로 설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된다. 또 다른 조건이 아내와 가정이 목회 사역하는 거에 동의를 하고 같이 해야 돼요. 아, 그럼 다 그렇게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아내가 동의하지 않거나 목사가 가정의 본이 되지 않거나 이렇게 돼서, 말 그대로 여기 나와서는 목사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말 그대로 안 되는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면 안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봤습니다. 우리 독립신문회 안에서도 목사 아내가 완전히 우울증 걸려갖고,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같이 이 하는 일에 동의를 하고 열심히 같이 뛰는 그와 같은 사역이 이제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려도, 아, 저 사람 점잖구나, 말도 이렇게 점잖게 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얼굴도 맞대고 눈도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도 할줄 아는구나,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해야지. 그게 안 되는 사람이면 독선적이고 편집증 어떤 게 있어가 그냥 하나 꽂혀가 그냥 그것만 하고 이렇게 하고 남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선 교회 되지 않습니다. 몇 명이 모일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그런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초신자는 안 돼요. 디모데전서 3장에 이 목사의 자격에 가서 보면 초신자는 안 된다고 기록해 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를 세우고, 지역 인도자를 세우고, 교회 어떤 일을 맡기고, 뭐몇년 전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해봐야 이제 7년, 이 사랑침례교회 같은 이것뿐이 안 되는데, 가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 사람은 조금 두고 봐야 되는구나. 조금 두고 봐야, 그래야 이 사람의 면면을 알아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목사를 임명을 하는데, 믿은 지 6개월 이렇게 됐는데 목사를 하라,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적어도 구원받은 이후에 몇년 동안은 이렇게 살펴보고, 가정생활이 어떤가, 사람이 원만한가, 그렇죠?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검증이 돼야, 그래야 목회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가 성도들 이렇게 걸머쥐고 그러고선 지배하려고 들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목사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읽는 게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힘을 해서 저 사람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다 자기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여기 형제님도 그분의 믿음으로 서고, 여기는 자매님도 그분의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목사는 그들이 믿음으로 서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집 사고 파는 거, 뭐 자동차 사고, 이것까지 다 관여해서 얘는 학교 어디 보내셔, 뭐야, 이거 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월권 행위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목사는 교회 성도들에 대한 권위가 영적인 분야에만 있어야 돼요. 집 사고 파는 것까지 목사가 관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다. 그 모든 일은 그 영적인 권위에서도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래서 온 교회가 이걸 살펴보고 그리고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 임명하는 거를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목사 안수를 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꾸 손을 얹으면 뭐가 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원래는 오대인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오대인은 교회에서 손을 얹지 않고도 임명만 하면 그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구약시대의 어떤 그런 관례에 따라 목사를 임명을 할 때는 그 목사와 그 교회 지도자 형제들이 그 형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임명을 할때 대부분이 이제 안수를 하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이제 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그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성령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 사람을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 사람을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을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따로 구분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이와 같은 일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목사다. 자, 그러면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확실해요. 또 부르심 받기 이전에도 이것이 드러나고 부르심 받은 것이 확실한 이후에도 이것이 드러나면 그러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제가 이번에 두 번째 목사를 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첫 번째 목사 할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하니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그때는 몰랐어요. 제 아내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우리 교회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잘 목사가 뭔지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선장으로 산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생겨서 교회가 좌초했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책을 많이 봐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학교 공부를 통해서 뭐 가능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책이 가장 큰 교사예요. 왜 그러냐? 스펄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목사 후보생들에게 주는 그런 책을 스펄전이 지어놨잖아요. 가서 읽어보면 아주 흥미진진하게 목사가 뭔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지금부터 100년 이상 된 사람이 적어놓은 책.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 이미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한 책들을 우리가 읽어야, 아, 목사가 무엇하는 사람인구나. 그 외에도 지금도 제가 가장 흥미있게 읽는 책이 며칠 전에도 네, 우리 집에 갔다 왔더니 당신 이제 이런 거좀 그만 읽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책 제목이 목회자는 설교자다. 목회자는 설교자다. 이렇게 해서 이 모아놓은 그런 그 글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이 좋은 거예요. 그 책을 읽어야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게 그냥 머릿속에 자꾸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된다. 사실 제가 지금 고백하지만 처음 이 사랑침례교회 하기 전에 했던 교회는 승리침례교회였는데 왜 승리를 못했냐? 책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책을 한 권도 읽지를 않았으니 그냥 성경 지식이 있고 그렇죠 뭐 신학교 다녔고 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이렇게 해서 또다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했으니까 교회는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배워야 된다. 책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또 하나.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일을 좀 어느 정도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전임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목회는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전임 목회자가 있으면 그러면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 교회의 그런 성도들이 이 목회자와 함께 같이 시간을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쓰고, 어떤 책들을 읽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와 같은 것들. 디모데가 왜 훌륭한 그런 목회자가 될수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이 어떻게 사람들 대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 거를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좋은 목회자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 예수님한테 배웠잖아요. 좋은 설교자, 좋은 목회자, 예수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좋은 그와 같은 목회자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그러한 그 목회자를 롤 모델 이렇게 삼고 가능하면 전임 목회자가 있는 그런 데서 같이 이렇게 배우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또 사귐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 같은 경우는 거의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그렇죠? 바나바는 바울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목회자들끼리 어떤 그와 같은 모임을 통해서, 아, 목회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목사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에 이제 나오니까, 나중에 시간을 내셔서 한번 보시되, 디모데전서 3장 가서 보시면, 개혁성경은, 이 사람이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것을 사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사모한다, 그러면 여자, 남자 다될수 있는 거예요. 여자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자는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바로 그 위에 2장 가서 보면, 교회에서 말하고, 남자들을 주관하고, 남자들 위에 서서 치리하고 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상 여자에게는 그런 일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디모데전서 3장 가서 보시면,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야.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집사도 교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집사가 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여자가 장로 이렇게 되는 일은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의 의무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오늘 읽은 그 말씀 그대로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그러니까 수고해야 돼요.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감독해야 돼요, 목사가. 너희에게 훈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목사의 의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하는 것, 인도하는 것, 치리하는 것, 이거는 장로의 그와 같은 직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양들을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도력을 가지고 양들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듯이, 양들이 이끌고 가는 교회는 성경에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양들이 이끌고 가는 교회 참 좋잖아요. 보기에 민주적이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양과 목자라고 표현했냐? 양은 목자가 없이 살 수가 없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형제여 자매지만, 예, 하나님 앞에서 이 지상에서 지역 교회를 하는 한은 영적인 것과 같은 지도력을 하나님이 목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목사가 물론 양들의 것과 같은 의견을 다 듣고, 가능한 한 민주적으로 이 의사를 집행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가 독재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양 이끌고 나가는 목자가 독재자가 돼가지고 그냥 막 이리한테 넘겨주고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올바른 목자의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결코 독재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교회 안에서. 독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참 안타깝게 느끼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이제 독립침례교들인데 가서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독재자들이. 목사가. 근데 다 뭐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니까 다 따라와라 이거거든요. 이게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독재자가 되기 쉬운 거예요, 목사. 그래서 목사 없는 교회를 주장하는 분들이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재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목사 없는 그런 교회, 평등한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게 평등한 교회를 하려고 하니, 중구난방이 돼서 교회가 안 됩니다. 대개 교회가 안 돼요. 이러한 난제가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먹여야 됩니다. 양떼를 뭐로 먹여야 돼요? 말씀으로 먹여야 돼요.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심방이 아니고 새벽 기도가 아니에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설교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게 목사의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직무입니다. 목사의 직무.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그래서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다 목사를 대신해서 할수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고, 심지어 뭐 결혼식 하고, 이런 거다 목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가 꼭 해야 될 것은 말씀 상고. 그렇죠? 그거 함께 어떻게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설교하고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은 목사 겸 교사라 그랬어요. 목사 겸 교사.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사실은 목사도 목하고 그다음에 사자가 선생을 가리키는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목자요, 스승이라는 거예요. 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티처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우리 말은 목사 겸 교사 이렇게 안 해도 목사만 해도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렇죠? 목자와 그다음에 스승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목사는 경계하고 보호를 해서 감독의 직무를 잘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하는 건 뭐예요? 이리가 나타나거나 하면 이단 교리가 나타나거나 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보호막을 치고 내쫓아야 돼요. 일이 들어온 걸 내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처음부터 이단들이 나타난 걸 특히 영지주의 이단 이런 것들은 사도 요한이 살아있던 그 시대 AD 60년 70년 80년 이미 이단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아까 사도행전 20장 읽어보니까 내가 떠나면 이리들이 나타나서 이 양떼들을 노략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그 안에 이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사에 대한 것이 이 정도로 하고 교회의 의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들의 일로 인하여 목사가 행하는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귀중히 여기고 화목하게 지내는 이런 일은 성도들에게 속한 그런 의무다. 그래서 목사의 지도력에 순복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피로를 채워주며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은 성도의 몫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 교회 이 홈페이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목사에 관련된 이와 같은 거 동영상도 있고 또 목사와 관련된 그러한 글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반드시 복수 목사야. 이게 저처럼 지금 단수 목사잖아요. 꼭 복수 목사야 되냐? 신학교를 나와야 되냐? 그 다음에 목사는 목사의 은사를 받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목사를 꼭 형제라고만 불러야 되냐? 그렇죠? 그 다음에 목사는 직업을 꼭 갖고 교회를 섬겨야 되냐? 그럴 필요 없어요. 원래는 전임 사역자가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의 사정에 따라 저처럼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다 그건 교회의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려면 목사도 좋아야 되고 성도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의 요청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되고 제 아내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내의 말을. 근데 이게 사실 어느 면에서 좀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한번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봐요. 목사가 다 잘못하고 있는데 성도가 목사한테 가서 목사님 이거 잘못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저도 옛날에 성도로 지낼 때 아니면 부목사로 지내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가서 얘기하는 거 아유 내가 교회를 떠나면 떠나지 이건 얘기는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도 들어야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목사가 저를 비롯해서 나는 이렇게 100%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 속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착각이 좋은 착각이면 좋은 거고 나쁜 착각일 때는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 착각이에요. 그게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도 얘기를 안 해주면 그 목사는 교정받을 기회가 이 땅에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에게 싫은 얘기 할 수 있는 사람 유일하게 제 아내뿐이 없죠. 그래서 티격태격이 많은 거예요. 고쳐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 성도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고쳐야 됩니다. 많은 경우. 근데 그걸 자꾸 고치면은 왜냐하면 이 교회 목사 사모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 그리고 본인 외에는 얘기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성장하려면 교회 사모 말을 가능한 한 좀 많이 들어야 돼요. 그 사실이에요. 근데 교회 사모님들 중에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큰일. 그런 말은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가 사모가 야당이 돼서 좀 이렇게 잘하는 방향으로 하는 말은 잘 들어야지 아주 극우의 여당이 된 사모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건 그건 더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부인들이 어떤 거야? 극우의 야당, 여당이 돼 있다면 여당,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집에서도 목사님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에요. 그건 남편과 아내의 관계지. 집에서는 목사와 사모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내 산재에 있는 그와 같은 문제예요. 목사도 문제를 안고 있고, 사모도 문제를 안고 있고, 성도들도 문제를 안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 문제를 잘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예, 그래야 좋은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